근데 아까 뭐 집착하는 거는 한두 살 정도 되면 네. 좋아진다고 네. 말씀하셨는데 네.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아홉 살인데도 계속 집착을 하고 그쵸. 있어요. 이건 네. 조금 문제가 될까요? 네,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 시기에는 네. 부모 이 등에다가 다리를 넣는다든가 손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네네, 옆에 가장 안전한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거나 그걸 통해 이제 진정을 하고 편안하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아홉 살 정도면 이제 이미 분리가 시작됐어야 되고 네. 또 이러한 촉각 자극 이외에 또 그냥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기전을 통해서 진정을 하고 네.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되는 나이이기는 해요. 근데 그 나이에 지금 계속 촉각 방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. 조금 이 아이의 이 정서적인 특성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. 그러나 한 가지 네. 다행인 거는 낮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내 이 네. 네, 아이가 일상생활은 잘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렇지만 잠들기 전에 혹시 어둠을 좀 무서워하는지 또는 이제 잠들기 전에 각성 상태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각성이 과하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막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. 아니면 좀 흥분한 상태로 낮에 재밌었으면 그 흥분한 상태가 유지된다든가 그럴 때 숙면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의 익숙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. 어릴 때 네. 그렇게 했더니 편안해졌어. 근데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잠들기 직전에 좀 어떤지 또는 어둠을 무서워하는지 혼자 자는 거 좀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지 씨나 정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어요? 뭔가 좀 다른 걸, 그러니까 옷을 벗을 정도로 막 자기 몸을 만지고 자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로 엄마가 일단은 희생양으로 내 몸을 좀 만지게 하고 여기에서 서서히 다른 걸로 좀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불이라든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주는 시도를 좀 해보면 네. 괜찮지 않을까? 종철 씨는 예. 이게 옛날에 저기 그 애기들 처음에 이제 젖댈 때 네. 젖댈 때 여기 저 젖꼭지에다 아주 쓴 거 그냥 약 발라놓고 이렇게 발라놓고 빨리면은 아. 네. 뜨니까 이제 그때 딱 젖대잖아요.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? 애가 셋인데. 예.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자꾸 살을 만지고 하면 네. 여기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. 아유, 그럼 굽잖아, 굽잖아. 아유, 아유, 아유. 안 되는 거야. 안 돼, 안 돼.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야. 아니, 근데 일단 그 뛰어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이게 이제 집착은 아까 과도한 몰입이고 이것은 내적 긴장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다면 사실은 살을 만지거나 아니면 또 자기 입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뜯는 애들이 있어요. 꼴 보기 싫거든요. 맞아요. 그쵸, 예.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소고하려고 애를 써요. 네. 빼! 그렇죠. 이런 게 아니라. 아니면 지금 너 때문에 못 살겠다. 너 저리 좀 가. 이래버리면 사실 아이는 불안해서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썼던 방법인데 네네. 그 방법의 대체 내지는 다른 기능이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못하게만 하면 사실 아이는 불안이 더 높아질까요? 낮아질까요? 높아지죠.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하나는 아주 어린아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요. 네. 유아 마사지 하듯이 이제 가볍게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고 그럼 좀 이완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이완된 상태에서 로션을 막 싹싹 온몸을 좀 발라준다든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싹싹 발라본다든가 네.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한 촉각 자극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이에게 잠들기 직전에 마음 상태가 어떤지 네. 잠들기 직전에 어때? 그리고 어느 날 좀 더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? 이렇게 해서 정서 상태가 행동화되는 것에 행동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정서 상태 자체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는 어떨 때 불안하니? 너는 어떨 때 긴장하니? 이렇게 정서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대개 부모들은 이거는 잘 안 보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맞아요. 갖고 자꾸 다루니까 그렇죠. 네, 별로 도움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크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면에 있는 그 불안 요소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